형들 리그 리플레이에 선수들이랑 하는 거 붙을 수 있거든? 이거 한번 붙어보자. 같은 멘티스로는 아무래도 이제 멀티니까 저거는 따라가기 힘들 거야. 파라곤 타고 한번 해볼게요. 파라곤에서. 근데 파라곤 타고도 빡셀걸? 와, 아홉 명이 됐다. 먼저 가겠습니다, 선수분들. 파라곤에서 심하다고? 근데 다 따라올걸, 이거 제발이. 진짜. 저거는 멀티라서 진짜 못 따라와. 아, 선수들 플라잉팬 없다고? 아, 그래서 플라잉팬 떼고 해라. 알았어, 그럼 플라잉팬 떼고 해볼게. 사기네, 파라곤이.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 딱 진짜 와, 파라곤이 진짜 사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럼 나도 플라잉팬 뗄게요. 아, 노파츠 해야 되구나. 알았어, 그러면은 나도 그럼 노파츠 한다. 아, 얘들아, 그래도 나는 선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도 멘티스 파츠 있는 건 타게 해주라, 얘들아. 오랜만에 또 멘티스 타니까 멘티스 파츠 있는 건 타게 해주라. 오케이? 와! 야, 한번 사고 나니까 바로 팔 텐데. 아, 구등. 미쳤다. 와, 근데 못하겠다, 차, 이거. 형들, XNG 기본 파츠 탈게. 아, 이게 오랜만에 구엔진 타니까 어렵네요. 이용 기본 파츠 탈게, 깔끔하게. 아, 김태강 선수 살아있습니다. 역시 테칸프레스답게 1등으로 쭉쭉 치고 가고 있습니다, 김태강 선수. 좋아요. 자, 김태강 선수 3천포만 빠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뒤에 황인호 선수가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김태강 선수 과연 1등을 지켜낼 것인가? 여기서 1등을 지켜낸다면 테칸프레스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형님들. 아, 형님들이 아니구나. 해설하고 있었지. 자, 여기서 점프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아, 근데 진짜 XNG는 빠르다. 와, 멘티스 타고 50초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진짜 멘티스 타고 딱 몇 등 하는지 해보자, 얘들아. 트랙은 팩토리로 가겠습니다. 꼴등은 안 한다. 바보가 있지. 그래도 예상. 예상, 3등. 잠깐만, 다시 이거 재경기. 아, 야, 잠깐만, 그러지. 잘 봤는데. 아, 자꾸 여기서 씨인데. 야, 여기 태칸존이야? 얘들아? 태칸존.
아, 빡세네. 익스도 클리어네요. 오, 팩토리 익스 클리어. 신화 신들의 세계 볼까? 기트가, 아, 뭐야. 아, 이건 엑스엔진 버전이네. 엑스엔진 버전 돼보자. 그래. 아, 진작에 이런 걸 해야지. 와, 3번 무도한다. 와, 빡세다. 마지막에 3번 아니지? 와, 3번 무도한다, 이네. 미쳤어. 와, 이네. 뭔데? 빡세네.